만의 단어를 쓴 나라가 지구촌에서도 한국에 있습니다. 가능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에서 목회자가 목회하다가 다음 사람한테 개선하는 것은 우리는 개선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제사장은 아들에게 개선하는 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가늠하다가 죽었을 때 그 유모자리를 채울 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중에 동일성을 말합니다. 7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에서 수만 명의 성도를 이루었고 교회를 대대로 세웠으면 다음 후임자는 누가 와야 되느냐?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큰 사람이거든요. 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던 중에 아니면 동일성이 아니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교회는 예를 들어서 휴스턴의 조엘 오스틴 네그로드 처치는 그분은 신학도 안 나왔어요. 아버지가 대학교를 이루고 갑자기 동물을 하게 되니까 의과대학다는 아들을 불러서 야 안수하자 오늘부터 너는 목사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후임자가 신학도 제대로 안 하는 후임자 조엘 오스틴이 세계 제일의 교회를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언론이 야 그 세습했다 신학도 안 나오는 걸 자신감을 세워서 비판하는 거 맞습니까? 미국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본에 청순이스 강해성이 갈고리 천수 그도 아들이 이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와 역학과 비판하는 거 맞습니까? 오히려 외국 교회는 자녀가 잘 커서 아버지 하는 일을 이어받은 것에 대하여 가장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는 세상 평가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전대기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런데 북쪽에서 나온 부자 세습 이건 한국의 대형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그 말을 개발한 김국섭 씨가 한국 와서 증명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개발한 거라고. 그리고 2009년도에 15년 후에 가면은 한국에 설립한 대형교회 조영기 목사님, 김홍 목사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 나이가 되니까 그 후에 15년 후니까 지금이야 지금. 이때는 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대 기회라고 통영부에 있는 바로 김국성 씨가 기한을 만들어 김정은 그 다음에 김정일한테 직접 사인을 받아서 이렇게 칭찬하게 된다고 굉장히 칭찬을 받고 너무너무 잘합니다.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한 나라가 가면 대하고 젊은 목사들이 들어올 때 그때가 대한민국을 장악한 시간입니다. 왜? 대한민국을 지키는 주력 세력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따가 아니면 내 김국성 씨하고 직접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한기총을 무너뜨리려고 결국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136년 동안에 무슨 실수를 했거나 우리나라 민족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결정적인 수 그런 걸 몰라요. 아니 보세요. 일제시대는 일본하고 싸우면서 독립운동했지 건국했지 왜 교회를 붙잡고 이렇게 난리입니까? 그래서 부자 세습 세습이란 용어 자체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언론사람은 앞으로 설명하십시오. 만약에 쓰시는 당신은 북한 중앙통신의 대변인으로 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아니 전 세계가 한나라로 안 쓰는 부자 세습을 왜 대한민국만 부자 세습을 쓰냐는 얘기죠. 그러면 왜 정강목사 당신은 교단 안에도 유능한 목사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을 아들 전현옥 전도사가 왜 지명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감옥을 세 번 갔습니다. 감옥에 딱 들어가서 앉아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몇몇 장로들이 세상에 우리 교회 다른 후임자들을 찾고 다녔어요. 노예 가서. 이야, 정말 내가 믿을 놈 없다고 내가 했더니 요것만 언론에 가지고 아무도 믿을 놈 없다 요것만 기사를 계속 쓰는데 언론사는 범죄에 하나 특별히 무슨 뭐 MBC 다 넘어가요. TV 수차 얼마 넘겨와. 그 대신에 KBS, MBC에서 다 좋은데 나하고 대화하려면 생방송, 생방송. 생방송 하고 내가 말하는 걸 편집해서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동안 다 봤잖아요. 생방송을 하자고 생방송. 차라리 생방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대인 나를 대선으로 불러서 거기에 가장 그쪽에 유명한 사람을 세워서 나하고 토론회 한번 하단 말이야. 전체에서 신학 좋아요, 성경 좋아요, 사역 좋아요, 대한민국 역사 좋아요. 아예 성전하지 말고 전체에 대해서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열 번이라도 나고 통과합시다. 얼마든지. 그쪽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도움이 되고서 도 도구라고 나하고 간장하는 도구가 있어요. 정신 나갑시다. 여러분들이 목사하기를 무서워하는데 더 이상 내가 설명하지